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문은경입니다. 저는 오늘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네, 윤동주 하면 너무도 유명한 부끄러움, 자아성찰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.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 안에는 잃어버린 자아 또는 이상의 시에서 보였던 그런 분열된 자아의 모습들도 보이고요. 자아성찰의 모습들, 그래서 익숙한 윤동주의 시와 그 비슷한 느낌들 때문에 이 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윤동주의 시 길을 낭송하겠습니다. 길,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.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.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.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.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.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.